힌두교를 얘기할 때 아바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타. 외형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다시 말해서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아바타죠. 소위 화신, 화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이 힌두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참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소위 신들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보통 그 일반 그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그 본래 자체에서는 소위 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 힌두교의 경우는 신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바로 아바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불교에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음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음보살. 이 관음보살은 그 아미타 열의 그 좌협시죠. 왼쪽 아미타. 이 관음보살은 아바타가 많아요. 이 중생들이 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아바타로 변해서 병을 낫게 해줘또 중생들이 이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플 때 배를 불리게 해주는 다른 또 관세음보살 아바타가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화현하여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바타인데 이 비천의 경우도 일종의 아바타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하늘을 날면서 공양도 하고 음악 연주도 하고 그래서 공양 비천상이라는 것이 있고 주합 비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천인데 공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부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양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외호를 하거나 다 같이 아바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불교의 여러 가지 그 등장하는 신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게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가 뭐 그렇죠?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죠. 소수림왕 2년. 2년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고구려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 그 무덤 속에 바로 이 불교적인 비천이 그려집니다. 하늘을 날면서 공양하는 그러한 형태의 비천이죠. 근데 이 비천은 날개가 없는데도 하늘을 날아다녀. 날개가 없는데도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네? 구름을 타고 뭐 바람을 구름을 타고 구름 그럼 구름이 막 태워져요? 그 이제 그 서양의 천사와 같으면서도 다른 게 비천이거든요. 서양의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없어. 서양의 천사들은 다 날개를 뒤에 등 뒤에 달고 있어. 그 발상은 서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능력이나 기능은 그 자체에 있다. 동양에서는 그 자체와 다른 그 주변의 관계가 어떤 그 형상을 이룬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동양이고 서양은 하나의 개체로서 있는 것이 서양이다. 그 개체로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 없으면 날 수가 없지. 도와주는 게 없으면. 근데 동양에서는 서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천의만 옷 입고 있어도 상승기류가 막 저기 불어오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 어쨌든 이 비천도 부처를 외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하는 거죠. 비천에 관한 그 자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불교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종을 주조할 때 비천을 기본적으로 새기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데 향불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공양 비천이겠죠. 향불을 바치는. 지금 바로 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비의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비액이라고 그래요. 액이 뭡니까? 이마라는 뜻이거든. 비의 이마. 그 요 부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탑비 말하자면 묘탑이 있고 그 탑의 여러 가지 내력을 새긴 비 이것을 탑비라고 할 때 탑비에 새겨진 이 비천은 바로 이 탑묘의 주인 대종사를 부처와 동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처를 외워하는 이 비천을 이 종사의 비석에 새겼다는 것은 그 지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사를. 이 지금 다양한 비천의 모습인데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 그 불교 미술에서 아름다운 비천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천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선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허공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달사지 부도 통일신라시대의 비천상의 모습이고 이것은 여주실륵사 오재존자 석종의 비천인데 이거는 고려시대 그러니까 고대 삼국시대부터 아까 그 저기 그 고려시대 그 벽화무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그려진 이것이 바로 비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원사 동종의 주악비천상 이 우리나라 주악비천상으로서 최고 품위를 자랑하는 비천상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지금 이것은 주악비천상이죠. 주악 음악을 연주하는 그게 하늘을 날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이것은 그 유명한 에밀레종, 공덕사종의 비천입니다. 여기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양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양비천상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보면 연화좌 위에 꿇어 앉아서
길에 공양을 하는 자세를 보이고 주변에는 삼승 기류들이 슉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삼승 기류를 타고 동실동실 떠 있으면서 공양을 합니다. 근데 왜 범종에 이 비천상을 많이 새기는가? 왜일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방편이라는 얘기를 했죠. 방편. 종이란 게 뭡니까? 보통 범종이라고 그러죠. 범종. 범종이라는 뜻은 바로 종소리가 바로 범어와 같다는 뜻입니다. 범어가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설법이라. 그러니까 종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종이라고 해요.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범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소리를 종소리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바로 종소리는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이 방편은 장식이라고 장엄이라고 하기는 못하죠. 그렇죠? 이 방편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방편인데 범종은 문자 그대로 그 소리가 부처님의 범음이기 때문에 범음이기 때문에 종 자체를 부처로 볼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공양하고 찬탄하는 거죠. 그 소리라는 것은 무형이지, 무형. 네? 형태가 보이질 않지. 근데 이 에밀레종에 여기 견문이 있어요. 이 종을 만든 내력을 쫙쫙 적어놓고 또 이 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쫙 새겨놨어요. 그 견문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종소리가 상계하고 넓이 퍼지는 이것은 이제 바로 부처님의 소리란 거예요. 부처님의 소리니까 그것을 공양하고 환희심을 갖고 이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범종에 이 비천상이 새겨진 이유가 바로 그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범음이 이 소리는 바로 옆에 그 종을 보지 않는 종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범종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디서 산 속에서 종소리가 들려 내 귀에. 그게 범음이라. 그 범음은 종소리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소리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불자들은 그 종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범음이자 부처다. 그래서 비천이 공양, 악기 연주, 환희를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중학인물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뭐 우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 사찰에 따라서 법당 천정에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상들을 그려놓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것은 비천과는 다르죠. 비천과는 다른 이 도교에서 말하는 선인 이런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중학인물상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불교에서는 음주는 물론이고 가무는 금지랍니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특히 산이 그 처음에 이제 신입생이죠. 승려되려고 불교 입문한 그 삼위 삼인이 그 수습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노래나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수행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춤과 노래를 금지하는데 이렇게 크게 춤과 노래를 하는 사람을 그려놓으면 이거 뭐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에는 부처님을 위한 기합과 춤은 인정을 해요. 그게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을 위한 가문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위한 것은 되지만 다른 것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가문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비천이 공양하고 주악을 올리고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그림은 완주 송광사 대웅전 그 천정에 있는데 그림이 아주 그로테스크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음악이 막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보다가 천정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더 느낌이 달라요. 그 성화 같은 경우는 거의 천정에 그려요. 왜 그럴까요? 그 예를 들어 저 성당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벽화 보면 여러분들 그 유럽에 여행 가보면 우선 유명한 성당 같은 거 보면 전부 높이 있어. 그 위에서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환희에 차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찬양하고 공양하는 그런 모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데서 이렇게 그 벌어지는 장면을 그리죠. 보통 구례 화엄사 사사자 상층석탑 기단에도 이런 그 조각 인물상이 구조로 새겨져 있어요. 근데 탑인데 왜 주변에 이 조각상을 새겼을까요? 석탑인데. 근데 여기서 불교에서 이 석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불교에서 이 탑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 이것이 탑입니다. 근데 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탑 한자 자체는 그런 의미 없어요. 탑이란 자체는 본래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범어 산스크리트어에서 말하는 스투파라는 것이죠. 스투파 이것을 한자 음역을 하다 보니까 솔도파가 됐어. 솔도파. 인도에서는 스투파 스투파인데 한자를 옮겨 적는데 그대로 못 적으니까 솔자 도자 파자를 적었어. 그래 솔도파. 또 아니면 스투파의 숫자를 생략을 해버리고 투파 투파 해서 타파라고 적었어. 근데 타파도 거추장스럽다. 파자를 쭉 떼버려요. 그래서 남은 것이 탑이에요. 근데 인도 불교에서 스투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무덤 얘기입니다. 무덤. 무덤이 스투파예요. 그러니까 장골처. 그러니까 골을 뼈를 묻는 곳.
이것이 인도발로 스투파고 이것이 중국에 와서 설도파로 됐다가 탑파로 됐다가 나중에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님의 사의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탑이라는 게. 부처님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사방을 돌아가면서 조합상을 새겨놓은 겁니다. 주변에서 돌아가면서 찬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탑이, 탑 그 자체가 부처님의 장골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새겨진다. 지금 이것은 종합품으로서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이것도 주합인물. 그러니까 이 인물상이 지금 따로 돌아다니죠. 따로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이 자체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이 자체는 주합인물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놓여 있었을까?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옛날 어느 절 어딘가에 부처나 탑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 조합상을 배치해 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금방 화엄사의 그 석탑에서 조합상처럼 거기는 부조를 했지만 이러한 조합상을 주변에 배치했을 수도 있다. 그 뜻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증거는 없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지금 이것은 대사, 지증대사라고 하는 선종의 큰 종사의 부도, 팔각부도 그 면에 이렇게 부조된 주합상인데 그러면 주합상이 외호하는 주합상이 이 공양하는 이 탑의 주인공은 부처와 거의 같은 동격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그만큼 대종사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조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그렇다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찰, 불교 하면 뭐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상입니다. 상. 상. 뭐 예컨대 세모가, 세모라는 것은 하나의 상이지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상입니다. 이 만은 실제로 한자에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글자고 이것은 상이란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도형이고 이것은 한자 중에 한자, 한 글자라, 만자라. 여기서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열의 가슴에 상이 있다. 이 형상은 만과 같으며 이를 길상해운이라고 한다. 화엄경. 여기서 이상한 거 있죠. 지금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네? 아, 뭡니까?
하나의 상이라고 그러면서 상이라고 그러면서 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이라고 하면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만이라는 글자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뭔가 안 맞죠? 그 왜 안 맞는가? 하나는 글자고 하나는 상인데 이 경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경은 중국에서 왔어요. 초등학교 실력만 가지면 다 알죠. 누가 경을 가지고 왔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중국은 일본의 경을, 인도의 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경은 경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인도의 그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적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 한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러한 글자를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로 표현하면 이와 비슷한 하다 해야 되는데 같다고 해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지. 어쨌든 이 지금 이것은 만이라고 읽지만 이것은 만이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을 이거와 같이 생각을 했을 때 길상만덕의 의미가 있다. 이 만자가 생긴 것이 바로 당나라 추천무후 때 만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만자가 글자로서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 상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상을 보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도는 방향이 뱅뱅 이것이 바람개비라고 치면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도는 것을 오른쪽으로 돈다 해서 우선이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만들어진 만자 글자는 좌선 왼쪽으로 돌아요. 근데 원래 이 상은 바로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양은 여기 보이듯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뜻으로 광명, 원만, 길상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찰에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이죠? 곧 석탄일이 오죠. 그 석탄일이 오면 사찰에서는 그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탑돌이라는 게 있어요. 탑을 중심에 두고 그 탑이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바로 그 자체가 부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을 도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요삼잡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세 번 돈다 이 말입니다. 탑을 중심으로 세 번 도는데 왜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느냐. 이 오른쪽이라는 것을 아까 그 상이 도는 그 팔랑개비 방향, 그 방향과 관계되는 설명입니다. 왜 오른쪽으로 도느냐. 답을 왼쪽으로 돌아도 될 것을 오른쪽으로 도느냐. 이 만자가 그 바람개비가 도는 방향이 왜 오른쪽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주의 원칙이. 운행의 이치가.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질서에 맞춘 행동이죠. 우주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우주 질서에 따라서 가는 그러한 행동이죠. 이게 바로 우요삼절비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메모를 왜 했냐 하면 유교에서는 이것을 좌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 우선인데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 위치가 나의 위치라고 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대북향남을 위치해서 보면. 그런데 왜 좌선이라고 했을까? 좌선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두고 왜 좌선이라고 했을까요? 좌선이라고 할 때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좌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우요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돈다는 말이다. 그거는 이제 진행 방향이죠. 방향. 그죠? 진행 방향이고 여기서 좌선할 때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말이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말이지. 좌우가 다른데 왜 마찬가지냐. 이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만자상 하나에도 이러한 이치가 숨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의 길상상을 그리거나 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해야 맞다 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물을 보면 왼쪽으로 도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도는 것도 있어. 네? 원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원리는 바로 그 원리인데 야, 이 사람 골치 아프게 한단 말이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그 길상상을 표현한 이 불화를 그린 금어는 이 불화 그린 화가를 금어라 그러죠. 이 금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만이라고 하는 그 길상상을 만이라는 글자로 의식해서 그렸을 수도 있겠다. 경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경에. 만과 같다 그랬거든. 경에서. 그래서 만과 같다 그랬었기 때문에 만자를 그대로 그렸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불화를 그린 화가는 상 자체의 본질을 알고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이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불안을 그린 사람도 그 금어도 헷갈릴 거지. 자, 가름빈가. 이것도 맨 음역입니다. 이 가름빈가. 이 뭐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저 이 카르빈카를 한문으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이 유교 쪽으로 보면 봉황 비슷한 그런 개념의 새입니다. 물론 이것도 힌두교와 관련된 그런 새들이죠. 그 실제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건 유적인데, 이를테면 사람 머리에 새의 몸 형태로, 이 사람 몸인데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고 가름빈가라고 하는 상상의 새입니다. 이 가름빈가도 아까 아바타 얘기했죠. 가름빈가도 일종의 아바타입니다. 이 가름빈가가 우는 그 울음 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답니다. 이것도 이 부처를 외호하고 장엄하고 공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양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것은 북한의 영변에 서운사라고 하는 절에 그 불당 내부 모서리에 조각되어 있는 가름빈가상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 여기는 사람 같다가 이 밑에 오면 새 모양이죠. 그게 날개하고 다리 보면 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그 이 대선사의 부도탑의 모서리에도 이 가름빈가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종에도 가름빈가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상의 새, 비천,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그 법문에 대한 환희의 표현, 아니면 부처에 대한 공양의 표현, 뭐 이런 것으로 해설해도 되겠죠.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원상인데, 이 원이란 게 이게 참 오묘한 게, 크기와 관계없이 그 본성은 항상 그대로 유지해요. 뭐 원이 작다고 해서 본성이 달라지고 원이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 뭐 이런 그 관계없이 본성이 항상 같아요. 작다고 원이 아니고 크다고 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작아도 원이요, 크도 원이라.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원이고, 그러고 이 원호, 원둘레, 둘레라는 것은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몰라. 시작도 끝도 없어. 그 중에 한 점이 찍혔을 때 이것이 그 회전의 시작인지 끝인지 누가 알겠어요? 네? 그 점이 안 했을 때 한 바퀴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시작점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럴 때 가장 쉽게 하는 말, 시작이면서 끝이다. 그래버리면 돼. 시작이면서도 끝이야.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이 원둘레라는 것은 돌기 시작하면 뭐 어디 막힘이 없이 계속 돌아. 이것이 또 원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고, 원의, 원이라는 것은 중점이 있는데, 그 원호에 있는 여러 가지 무궁한 그 점들은 중심에서 거리가 다 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거리가 다 중심과 중심에서 같아요. 거리가 다 같다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분명히 전체가 하나의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전부 중심에 통섭이 되어 있다. 그 중심에 벗어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통섭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의 크기와 무관하게 전체성의 사상과 전부 전체라고,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 전체성의 사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본 원의 성격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선종의 원상이에요. 선종의 원상. 이러이러한 그 원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속성들이 선종에서 말하는 원상의 개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의 주상적 개념인 원상을 원의 형태로서 상징화, 시각화 한 것이 바로 원상이다. 그러니까 이 선방에 가면 소위 좌선하는 자세에서 그 소위 선을 행하는데, 참선을 행하는데 바로 그 앞에 이 원상을 붙여놓고 관심,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관조한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원상을 보면서 내 마음을 관조한다. 이것을 관, 볼관자의 마음, 심자, 관심이라고 그러죠. 그 관심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원의 성격들이 찰나에 한순간적으로 완전히 몰로 한 덩어리로 다가오면 그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원상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그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다 저거다고 하는 소위 그 양단이라는 게 없어요. 양단.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 대립 개념이 없어요. 원이라는 게. 양단의 그 대립하는 개념이 없는 그 원, 그 자체가 바로 이 그 소위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선종에서는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도형이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교를 깊숙이 지금 알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이 원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원상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재행무상이라. 재행이라는 모든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현상들. 이 우리 그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상하지 않다는 것이니까 뭐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늘 그 모양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아, 인생 무상이다 할 때 그 의미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상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그렇게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남만상 모든 현상들이 중에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라는 것은 이 무상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자꾸 변해간다 변해간다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것은 본래부터 자동차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부속품들이 조립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나왔을 뿐이지 자동차라는 모습은 본래부터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다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의 한 방도로서 참선이고 참선의 그 하나의 분위기 속에서 원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교 자체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관련 서적이나 이런 책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서적을 보고 이 불교 자체를 이해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불교 사찰의 여러 가지 장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